지금부터는 이제 월성 1호기 연구 폐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월성 1호기는 앞으로도 고쳐가면서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폐쇄 결정을 해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이병령 박사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월성 1호기를 한번 다뤘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뭐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자 딱 시각으로 보니까 아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고 가동률도 운영한 사람 중에 결정할 수 있고 판매 단가도 운영한 사람도 결정할 수 있는데 가동률 떨어뜨리고 판매 단가 높이고 해버리면 당연히 재산성이 안 맞는데 재산성이 안 맞도록 해가지고 그냥 원래의 정부 목표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 다음에 정권 바뀌면 다 배임제로 다 걸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부 자료를 누가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월성 1호기 참 문제 많죠? 가슴 아프죠? 왜 가슴이 아프냐면 번복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도. 그래서 뭐 야당 혼자가 아니라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여당의 상당한 의원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배임의 의혹이 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감사청구에 서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언제쯤 됩니까, 대략? 그게 작년 9월 30일이죠. 그럼 9월 30일인데 그게 감사원이 아직 보고 끝나자 조사 끝나지 않았잖아요. 2월 말에는 발표해야 돼요. 2월 말에 발표하는 그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원안위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원안위에 내가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원자력을 아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군요. 그 대한민국의 위원회라는 건 대충 알긴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랬고 그 뭐 보니까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행정학과 교수더군요. 행정학 교수가 원자력을 뭘 알겠어요. 내가 보고 참 한심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원안위에 의사 결정이 어떻게 내려야 됐는지 보니까 위원장이 무슨 경북대학교 무슨 뭐 행정학과 교수고 다 그 사람 뭐 응? 맞는 사람들 다 꼽아가지고 나눠놨겠죠. 그 속이라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양식이 있어야 되는 양식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거가 근데 그 국가의 그 중요한 대사를 7천억 이상을 돈을 투입하고 해체하는데 또 7천억 8천억 이렇게 드는 사업을 야, 난 지식인들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냐. 그런데 이게 보실 때는 그 저는 이렇게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우리는 뭐 이렇게 문헌을 많이 볼 때 보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게 아니고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떨어뜨린 거거든. 그런 나쁜 짓을 한 놈도 어딨냐 내 이야기가. 적어도는 아니지만. 바로 그게 국회의 생각입니다. 아 그게 국회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임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람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 좀 지식이 모자라고 이런 거는 그나 두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 내 개인도 정직해야 되지만 공적인 임무를 맡으면은 정직하게 사실의 바탕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경제학자로서 보니까 딱 월성 1호기 연구 폐쇄의 결정은 근거는 뭐냐 한수원의 결정도 내가 보면 뭐냐 보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연구 폐쇄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란 양반이 탈원전을 해야 되니까 당의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범죄죠. 그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게 오늘 내가 그 오늘 토론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국회가 공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이야기 그대로 탈원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의혹이 있다. 그래서 당사원에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이 감사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다만 그 한수원이 배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말씀대로 가동률을 고의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판매단가를 오르고 그래서 억지로 경제성이 안 맞는 걸로 만드는 그런 배임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든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거쳐서 그게 이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용으로 대단히 무거운 감사 청구죠. 그 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게 원래 9월 30일이니까 이제 3개월인 12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2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 감사원은 감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요즘에 나라 하는 거 보면은 울산 선거도 조작하는 판인데 뭐 감사원 보고 그런 거 난 그 왜 또 2개월 늦췄다고 합니까? 그건 뭐 그 뭐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뭐 한 달도 안 걸릴 정도로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2월에 발표해야 될 것도 왜 2월에 발표하는지 그건 난 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유 이해 안 가죠. 그런데 그 월성 1호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연장 문제가 거론되는 게 몇 개나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 계속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40년 쓰고 나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늘려가지고 60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60년 쓰고 나니까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80년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80년 한 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인 NRC가 신청한 그 발전소 하나를 80년 돌려라고 승인을 해버렸어요. 월성 1호기가 이번에 연구 폐쇄될 때 몇 년 돌린 겁니까? 25년 돌린 그런 시설을 그냥 폐쇄하게 되지 않고요. 그런 거죠. 이제 수명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월성 1호기 중수형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원전 가폭은 좀 다릅니다. 그거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30년 돌리는 40년 그러니까 30년 원래였는데 40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뭐 한 7천억 이상 뭐 한 6천억 7천억 들여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아직 그 정한 수명이 안 됐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로 폐쇄를 하는데 그 원안위에서 그걸 또 아무 이유 없이 받아서 연구 처분 승인을 한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죠. 그때는 원안위에서 7대2가 나온 겁니까? 2대6. 2가 반대고 예. 6이 찬성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월성 1호기는 캐나다가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년 예, 캐나다가 그럼 월성 1호 캐나다가 만들었으면 캐나다 사람들 딱 정해진 그런 규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야무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럼 그 굉장히 좋은 원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월성 원전은 우리의 앞으로의 방위에 크게 기여를 할 그런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럼 중수형?
중수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까 말씀 안 드리니까 그럼 중수형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중수형 발전소. 특징이 뭐냐면 그게 그 가동률이라든가 안전성도 대단히 높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분열해서 나온 핵연료가 대단히 간단하게 재처리를 해서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중수형 그런 발전소가 어디가 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월성에 네 개 있는 게 다예요. 전부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 월성에 가면 제 계산으로는 3,200개인데 어떤 사람은 4,000개라고 그러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3,200개의 원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플루토늄이 쌓여있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뭐 이런 얘기는 좀 오늘 테마와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가 다 우리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들이 아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사실상 다 원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끼리 일본 정부에서 일본 원자력계한테 원자탄 만드십시오라고 하면 얼마 만에 만들까?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많이 봐야 2, 3개월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주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근데 뭐 사실상 뭐 그 원자력 폭탄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논거나 이런 건 이미 다 공론화된 지식이고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근데 그때 이제 필수적인 그 프로튀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네요. 그걸 사올 수는 없으니까. 플루토늄? 예. 우리가 뭐 잔뜩 가지고 있는데 뭘 사와요? 아. 근데 그것도 중수 발전소 계속 돌리면 더 많이 계속 가져야 나올 겁니다. 그거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들여왔는데 그런 전략적 공략이 있었겠네요. 그 양반이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우리를 둘러싼 그 지형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고 또 북한마저도 무기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월성 1호기 폐쇄의 전후 이야기라는 부분을 두고 이병령 교수님하고 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